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좀 더 실용적인 예제를 만드는 걸 통해서 리덕스를 복습 겸 또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글 목록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Create 버튼을 눌러서 리덕스라고 이렇게 해주면 글이 써지고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면 삭제가 되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만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만, 업데이트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Create와 Delete까지만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저는 main.html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제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스태틱한 웹페이지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h1은 웹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브젝트. 자, 여기는 헤더 영역이라는 뜻의 코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hello web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내부. 여러분 이태그 아시나요? 내부, 헤더. 이건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이 웹페이지에서 헤더 영역이다, 이 영역은 내비게이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의미론적으로 표현해주는 태그입니다. 자, 기능상으로는 아무런 기능이 없지만 웹페이지의 어떤 그 가치를 높여주는 태그죠. 자, html 1.html css, 2.css 그리고 article h2에 자, html is 땡땡땡 뭐 이런 식의 그 코드가 있는 정적인 웹사이트가 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적인 웹사이트에 crud, create 기능과 delete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article 여기에다가 ui 태그를 쓸까요? li 그리고 href create 그리고 delete. 근데 delete는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페이지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작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링크로 해버리면 뭔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저걸 눌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삭제가 돼버리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삭제와 같은 작업은 버튼 같은 걸 쓰시는 게 맞습니다. input type은 버튼. 밸류는 delete 이렇게 하고 이렇게 리로드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성 기능, 삭제 기능.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적인 웹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더 관리하기 쉽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겠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